미래의 소감은 일단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외분을 와주신 내외분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영화배우협회 신용균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장실 국회의원님 함께 계셨습니다.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홍상태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종묘연합회 학철경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화인 총연합회 우리 남궁원 회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련해서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환영의 인사 말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연단 준비해 주시죠. 한국영화배우협회 거룡 이사장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이렇게 한다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사회자께서 우리 명의 회장님들도 소개를 안 해서 우선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강신성 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민일봉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다 드리고 싶고 참 존경하는 분들도 오늘 제가 초청을 해서 오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를 이렇게 하시면 진행상 조금 처지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제가 마음으로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예총의 우리 미술협회 회장님이 계시고 조문상 회장님이 있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지금 소개를 안 드리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제가 소개를 안 드린답니다. 우리나라 영화계를 이끌었던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위원장님이 여기 자리하고 계신데 이따 여러분이 보시고 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 김동호 위원장님 일어나시지 말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우리 여기 나란히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에 대한 발자취를 제가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작년에는 송년회 방으로 대체했지만은 금년부터는 스타의 밤 시상식으로 바꿔서 조용한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대종상이든 청룡영화제였든 많은 스타들이 상을 받으신 분들만 모셔서 그분들이 2014년도에 열심히 더 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배와 후배들의 어떤 구신세대가 같이 만나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영화배우협회뿐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래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관객이 2억 명을 돌파했지만은 그동안에 애쓰신, 뒤에서 애쓰신 분들 한 분 한 분도 챙기지 못해서 제가 이번에 하이라이트로 우리 김동호 위원장님을 특별 공로상을 선정하면서 영화계의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기쁜 뜻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이 된다고 보면 저는 정말 우리 후배들과 선배님들이 이 한자리에서 오랜만에 볼 수 있는 얼굴들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당 신상식이 개최되는 배경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환영의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영화배우협회 신용민 명예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